안녕하십니까. 피싱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피싱모터스 이대광 대리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 네, 보시다시피 이제 남자들의 로망 프리미엄 고급 세단 제네시스 DH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차량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 그리고 HUD, 워크인 시트, 뭐 수많은 옵션들이 지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상세 스펙부터 꼼꼼하게 한번 외판 검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현대 제네시스 DH-G330 프리미엄 AWD 모델로 나와 있고요. AWD이기 때문에 네, 4륜 상시 구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014년 5월 27일 날 등록된 차량이고요. 자동차 형식은 2015년 형식으로 나와 있는 15년형 차량입니다. 차량 키로수는 132,350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차량 가격, 네, 필승모터스가 제네시스 330 프리미엄 등급을 또 최저가로 1,89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추가적인 사항으로는 이제 외판 교환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완전 무사고, 그리고 하부에 미세누유 한 방울도 없는 올 양호 차량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차량 가져가셔서 소모품만 교환하셔서 그냥 무난하게 모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외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쪽부터 보시면 네, 파노라마 썬루프 달려 있고요. 앞쪽 운전석 쪽 앞쪽도 썬팅지 뭐 물방울 모양 맺히거나 찢어져 있는 부분 일절 보이지 않는 컨디션입니다. 보닛 부분, 운전석 조수석 휀다, 프론트 범퍼 부분까지 단차나거나 색상 변동 있는 부분 없고요. 확실히 시그니처 색상 검정색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네, 주차 공간에 먼지가 좀 있어갖고 먼지가 보닛 부분에 살짝 소복하게 쌓여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헤드라이트 부분도 일절 백화 현상이나 기스나 있는 부분 일절 없고요. 전체적으로 외판 상태 굉장히 깔끔합니다. 전방 감지기 또한 이렇게 잘 달려 있습니다. 앞타이어 트레드는 한 40%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조수석 앞쪽 휠은 이렇게 끝쪽에 기스가 이렇게 나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역시나 굉장히 깔끔하게 잘 달려 있고요. 조수석 휀다 앞부분부터 이제 뒷부분까지 네, 광택 작업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어디 문콕이나 기스나 있는 부분도 네, 보이지 않는 좋은 컨디션입니다. 조수석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30%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휠 상태는 이렇게 끝쪽에만 기스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트렁크 쪽 역시 단차 나는 부분이나 뭐 색깔이 바랬다던가 기스가 나 있는 부분은 일절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먼지만 살짝 쌓여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한 번에 잘 열리고 있고, 확실히 준대형 세단이다 보니 널찍널찍한 트렁크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골프백 3개 정도 들어가는 큰 사이즈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내부를 보시면 네,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고 간단한 치공구, 그리고 내부 하부 상태 쭉 보여주시면 네, 침수나 먼지가 쌓였다던가 침수 흔적이나 부식 등은 전혀 보이지 않는 깔끔한 컨디션입니다. 추가적으로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당연히 달려 있습니다. 운전석 쪽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쪽 뒷타이어 트레드도 조수석과 동일하게 30%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휠 상태는 이렇게 끝에만 이렇게 기스가 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뒤쪽 휀다부터 운전석 앞쪽 휀다까지 네, 보시면 네, 문콕이나 기스 또한 보이지 않는 아주 좋은 컨디션입니다. 2열도에 열어서 내부 시트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네시스 차량 2열도 한번 열어봤습니다. 내부 시트 상태 한번 쭉 보여주시면요. 네, 주름진 부분도 없이 굉장히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팔걸이 쪽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볼륨 조절할 수 있는 DIS 버튼들, 그리고 열선 시트, 이렇게 나머지 부분들 다 버튼 까짐 없이 정상적으로 다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도어 트림 쪽도 보시면 네, 손톱 자국도 없을 만큼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윈도우 커튼 이렇게 잘 달려 있습니다. 1열도어 열어서 내부로 탑승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고 또 내부 기능들은 어떻게 잘 작동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제네시스 차량에 탑승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고급 세단이니만큼 탑승을 했을 때도 좋은 냄새가 나고요. 일단은 널찍널찍한 시야와 넓은 공간들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키는 이렇게 현대 순정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작동되고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전동 시트가 쭉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RPM이 떨린다던가 경고등 뜨지 않는 네, 좋은 컨디션이고요. 이 차량 10km수는 132,473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내부 옵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또 빠르게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좌석 프로토 윈도우 들어가 있고요. 내려가는 거 잘 내려가고 올라갈 때 또한 네, 잡소리 없이 부드럽게 확실히 프리미엄 라인들은 굉장히 이런 윈도우나 와이퍼 뭐 이런 기본적인 기능에서부터가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보입니다. 사소한 거 하나가 굉장히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역시나 부드럽게 잡소리 없이 잘 움직이고 있고요. 좌측으로 보시면 이렇게 메모리 시트 셋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상태도 보시면 네, 살짝의 얼룩들만 보여지고 까지거나 터지거나 뭐 오염이 크게 된 부분은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패들 시프트 달려 있고요. 좌측에는 오토 라이트 그리고 우측에는 오토 와이퍼까지 이렇게 정상 작동 되시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위쪽을 보시면 뭐 어떠한 부착물이나 본드 칠이되어 있는 부분, 오염되어 있는 부분 이 잘 보이지 않고 있고요. 센터 페시아 쪽 보시면 이렇게 DIS 버튼으로 이렇게 조작이 가능한, 추가적으로 이제 터치도 가능한 내비게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공조기 버튼들 그리고 오디오 버튼들 어디 하나 까지거나 해져 있는 부분 없이 잘 관리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운데 쪽 보시면 제네시스만의 감성적인 아날로그 시계가 또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추가적으로 12V 시거잭 두 개 달려 있고요. 억스포트, USB 포트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쭉 내려오시는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런 사소한 거 하나가 굉장히 부드럽게 고급스러움을 자아내는 차량입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네, 2단 컵홀더 잘 달려 있고요. 아래쪽으로 DIS 버튼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잘 달려 있고요. 이제 맵보이스 그리고 측면 측후방 감지기 그리고 DIS 뭐 조작 버튼들 폰 버튼 뭐 어디 하나 까지거나 뭐 작동이 안 되는 버튼들은 일절 없습니다. 기어봉 쪽 뒤쪽으로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오토홀드 버튼이 있습니다. 미션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역시 큼지막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감도도 괜찮은 편입니다. 미션 변속 시에 역시나 제네시스입니다. 네, 뭐 튕긴다던가 뭐 RPM이 부조현상을 일으키는 거 일절 없고요. 미션 상태 정말 좋습니다. 네, 부드럽게 지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DIS 뒤쪽 버튼으로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콘솔 박스 버튼 눌러갖고 개폐형으로 이렇게 잘 달려 있습니다. 내부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내부 공간도 꽤 넓습니다. 이렇게 잘 닫히고 팔걸이 쪽 이제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입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네, 당연히 하이패스 ECM 룸미러 이렇게 잘 달려 있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양문 개폐형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렇게 또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동하면서 모터 소리나 뭐 어떠한 잡음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네시스 차량 내부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또 밖으로 나가서 엔진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제네시스 차량 엔진룸 개방해봤습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네시스 차량 엔진음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벨트 긁는 소리 그리고 헤드 때리는 노킹음은 전혀 들리지 않는 좋은 정숙한 엔진음을 들려주고 있었고요. 이 차량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무사고에 하부에 미세누유 또한 없는 관리 잘된 차량인 것만큼 저희 피승모터스가 연말을 맞이해서 1,89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앞서 설명을 못 드렸지만 이 차량 또 한 분이서 애지중지하게 모신 1인 신조 차량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이제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언제나 또 깨끗한 가격과 좋은 매물들로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승모터스 이대광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